사조 도신 화상이 송해가로되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어서 삼조 스님은 나는 성품이 없다고 그랬는데 4 사조 스님은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어서 땅을 인해 가지고 종자와 꽃이 나니 앞에 그 모든 인연이 합합하지 아니하면은 일체가 다 나지 아니함이로다. 이분 개성이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그 평소 말하는 연기 중도에 가깝게 이제 음, 표현된 개성입니다. 그래서 에, 이 나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안 나는 성품도 있고요.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서로 인연이 이렇게 화합될 때, 그때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 형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꽃과 종자가 나는 성품이 있어서, 저 앞에서는 나는 성품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는 성품이 있어서 땅을 인해 가지고 꽃과 종자가 나니, 에, 앞에 인연들이 하합하지 아니하면 일체가 다 남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두 가지, 세 가지, 인연들이 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존재인데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단일 독립된 물체가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조건이 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조건들도 그러면 이제 어 아무 형상이 없는 것이라면, 즉, 아무리 화합해도 또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남이 없는 성품 가운데에 또 남이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화합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남이 없는 성품이라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는 거라면, 은 공인 줄 알면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하는 이 마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방금 집에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이 자리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간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에, 선문에서는 임마야 어, 임마야 하면은 불임마야 불임마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본질 자리 간격은 불임마라고 표현을 하고 임마야 임마야 하는 거는 내 생각이 지금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우 갔다가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또 이제, 어 이제 또그 작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내가 처음 강의할 때에 어이 육조단경 한 권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제 연기 중도에 대해서 알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가 임마야, 임마야, 불임마야, 불임마야 하는 것은 선적으로 지금 표현된 말이라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들리실란지는 몰라도, 역시 이제 중도 연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존재의 원리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이렇게 임마야, 임마야 했다가, 또 불임마야, 불임마야 했다가, 또 임마야 임마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조사 시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락 뿌리면 둘이 돼 버리고 여러 개다 하면 하나가 돼 버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됐다 하면은 하나 지왜 둘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개다 하면은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왜또 하나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지 절대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끈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지, 공, 색, 이렇게 끈이 딱 끊기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은 이제, 공갈 때에도 색이 거기에 같이 있고, 또 이제, 색할 때도 공이 같이 거기서 포함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 하면은 단절이 되죠, 단절이. 그래서 요즘 이제, 어, 견성했다 하는 분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는 아, 난 봤다, 견성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거든. 벌써 대상화된 것을 봤다 이러면은 그거는 안본 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그게 단절이 돼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해도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 삼, 삼조 승찬 스님은 이제 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조 스님은 이제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어 가지고 땅을 인해 가지고 종자와 꽃이 이제 거기서 생하고 또그 꽃과 종자하고 남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합그 인연들 조건들이 합해 가지고 일체가 다 합, 합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형상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가 다 무생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드리고, 오조홍인 스님은 이제, 유정이 와서, 어, 종자를 내려가지고, 무정의 꽃을 생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 유정이 와서 종자를 내린다. 이것을 이제 뭐, 흔히들 달마심이 이제 뭐, 종자를 내렸다. 그렇게 또 보기도 하고, 육조 스님이 와서 종자를 내렸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어떤 특정인을 보기보다도,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의 유정은 뭔가 하면은, 착용하는 면이거든요. 이런 것이 와가지고 종자를 내리니, 이제, 아까 임마야, 임마야 하면은, 그 다음에 불임마, 불임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정의 꽃이 생하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에는 정도 없고, 종자도 없나니라. 그러니까, 정도 없고, 종자도 없으니까, 또, 그 심지짜리, 이 심지짜리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심지짜리도 또한 남이 없다. 어디서 나는 건 아니다. 본래 있는 거다. 그렇게 본래 에 있는 이런 것들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는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조건에 의해서 서로 합했다가 흩어졌다가 합했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어디서 나는 것이 아니다. 제6조 해능화상이 송해가로도에 심지의 이제 정의 종자를 합류해서 이 우리 이심지에 정의 종자가 합류해서 법을 내리니 꽃이 나고 스스로 꽃정의 종자를 깨달으니 근데 여기서 꽃이라 그러면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 종자라 그러면 본질로 볼수 있겠죠 꽃정의 종자를 이제 깨달으니 보리과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 앞에 이제 이 여섯 개 개송은 에 전부 다 전법계거든요. 전법계.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그, 달마시임이 이조 해가스님한테 내린 전법계고, 2조 스님은 또 3조 스님한테 내린 전법계고, 3조 스님은 4조 스님한테 내린 전법계고, 4조 스님은 5조 스님한테 내린 전법계. 요거는 이제, 그거까지는 이제, 이제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6조 스님 전법계는 이건 누구한테 내린지 그거는 안 밝혀져. 6조 스님, 요 마지막 심지에 정의 종자를 합류해서 버부가 내리니 꽃이 생함이라. 스스로 꽃 정의 종자를 깨달으니까 보리과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누구한테 전해진지 그건 안밝혀 그래서, 어, 이런저런 이제 이혹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육조단경을 굉장히 말을 많게 만듭니다. 말을 많게 만드는데, 어, 제 생각은 이제 남학 해양 승사 아니면 어, 아까 제가 말씀 청원 행사 이두분 중에 이제 내린 개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능 대사가 말하되 너등은 어, 내가 지은 두개송을 들으라. 달마 하상의 개송의 뜻을 취했으니 너희 미한 사람들이 이개송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반드시 마땅히 견성하리라. 이분이 앞에 그 전법계를, 여섯 개를 다 소개하고 난 후에, 이제 당신 것도 소개를 했죠. 했는데 또 개송을 두개또 남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대중들한테 굉장히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굉장히 자상한 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청원 행사나 남학회양한테 법은 전해줬으되, 어, 또 법을 이해 못하고 있는 그때 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지 아니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개송을 남기는데, 이개성은 앞에 개성에 비하면 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좀 낮은 수준 사람한테 일러주는 개성이거든요제1개성의 가로대. 심지에 삿된 꽃이 피니, 오엽이, 이 오엽은 앞에 이제 그한 꽃이 피니, 다섯 잎이 편다는 그 오엽하고는 다르겠죠. 오엽 이 오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 안입비 설신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에 삿된 꽃이 피니 오엽이 뿌리를 쫓아 따라서 함께 무명업을 지어가지고 업풍이 불물 입음을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심지에 삿된 꽃이 핀다. 삿된 꽃이 뭐겠습니까? 불교에 삿된 것은 있다, 없다에 떨어진 사람들이 삿된 겁니다. 그럼 있다, 없다에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업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음, 마음 땅에 있다, 없다에 집착한 그런 삿된 꽃이 피니 오여 아니비설 신이가 뿌리를 쫓아서 뿌리는 이제 우리 심지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쫓아 따라가지고 무명업을 짓는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업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업풍이 불어와, 업풍이 부는데 그 업풍은 이제 사실은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업풍이 불물 이제 입어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풍이 부는 것을 입음을 볼 것이다. 제2개송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심지에 바른 꽃이 피니. 그럼 앞에 이제 그 삿된 꽃은 이제 양변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지는 거고, 여기에 제2개송에서 심지에 바른 꽃이 핀다는 이 바른 꽃은 양변을 여인 꽃입니다. 양변을 여인 꽃. 있다, 없다를 초월한 것입니다. 연기 중도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에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연기 중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본질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질을 보게 되면은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모두 다 평등한 것을 안다. 평등한. 하나락한 것을 안다. 하나락 왜? 본질은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하고, 없다 하는 그 본질하고, 두 개가 하나락. 그 하나락한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초월했다. 양변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그거는 옳고 그런 게 없습니까?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업다 하는 걸 알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업다 하는 걸 아는 그 순간에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업다 하는 걸 아는 것은 내가 구름이 거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름이 거치면 해가 나오거든요. 해가 지혜가 개발이 되는데, 그 지혜가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갈등 대립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거기 나온다, 길이 나온다. 거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지가 바른 꽃을 피니 아니 비설신 오엽이 또 뿌리를 그, 그, 그 뿌리 본 심지 자리에그 바른 꽃이 핀그 심지 자리에서 또 뿌리를 쫓아서 따라가지고. 함께 반야의 해를 닦아가지고, 사실은 여기 닦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은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개발된 자체를 닦는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 거치면은, 구름 거치는 것을 우리는 닦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구름 거치면 해는 치질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반야의 지혜가 나와가지고, 당내에, 마땅히 오는 세상에 이제 불보리가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땅히 또 오는 세상 그러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먼줄 아는데 그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게 불보리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저 앞에. 여섯 개 계송에 비하면은 좀 수준 낮은 분한테 이제 해주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계를 설에 마치고 대중을 놓아 흩으니 문인이 밖에 나와 생각하여 곧 대사가 오랫동안 세상에 주하지 아니함을 알았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너무, 어째 보면은 너무 자상하다 할 정도로 또 계속 또 나옵니다, 뒤에 지요 전통이라, 어, 육조 스님이 후에 8월 3일에 이르러서, 이제, 어, 이날에 돌아가십니다. 육조 스님이 8월 3일에 이르러 가서, 어, 고향을 하신 후에 대사가 말하되, 너 등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오늘, 너 너등과 더불어서 이별하리라. 오늘 내가 너거하고 모두 다 이별하겠다. 이제 팔월 3일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회가 물어 어, 말하되 이 동교법은 어, 이 동교법을 전해 준 것은 위를 쫓아 온 이래로 지금 몇 대나 이르렀습니까? 저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이 법은 몇 대나 이제 전해 내려왔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 육조 스님이 말하되 처음 칠불에게 전해 주니 서가 모니가 제 7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칠불까지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과거 칠불을 쓰지 않고 과거 칠불을 쓰면은 달마 스님이 35대가 되는데 과거 7부를 안 쓰면 28대가 됩니다. 요서 7을 빼버리면 28대. 그래서 28대하고 6대 조사 합해서 삽삼조사라고그러거든요 33대. 삽삼조사라는데 여기서는 앞에 7부를 넣으니까 7분 더 합, 어, 합하니까 이제 6조선이 40대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어,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달마를 28대 조사로 보고, 서가모니를 1대 조사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 7불까지 다 계산을 했다. 요거는 뭐별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내가 읽겠습니다. 어, 어, 서가모니가 제 7대이니라, 대가습이 제 8대이고, 아란이 에, 9대이고, 어, 말전지가 10대이고, 상나화수가 11대이고, 우파국다가 제12대이고, 제다가야가 제13대이고, 불타란제가 14대이고, 불타밀다가 제15대이고, 협비구가 제16대이고, 분화사가 제17대이고, 마명이 제18대이고, 비라 장자가 제1군에이 장자는 보통 이제 제가자거든요. 그런데 이분 이름이 장장지 제가자를 장자라 했는 그 장장지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통 장자 그러면은요 수달다 장자 이러거든요. 제가 거사님을 장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이걸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음, 만일 제가 장자 거사님을 어, 여기다 넣는, 넣는다면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데 여기 계시는 처사님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아 나도 하나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를 않거든요. 출가자를 이제 전법을 하지 장자 는안 넣는데 어쨌든 여기 장자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다음에 내가 확인을 합봐요 그래서 비라 장자가 제 19대이고 용수가 제 20대고 가나제바가 제 21대이고 라우라가 제 22대이고 승가나제가 23대 승가야사가 24대 구마라타가 25대 사야다가 26대 파수반도가 27대. 마나라가 28대, 항률라가 29대, 사자비구가 30대, 사나파사가 31대, 우바구리 32대, 승가라가 33대, 수파밀다가 34대, 남천축국 왕자 제3자 보리달마가 35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다, 어, 서가모니 1대를 치면은 이분은 28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35대. 당국, 승, 해가가 36대. 여기도 당이 아닙니다. 수입니다. 해가 스님이 수나라 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 승찬이, 제37대, 도시인이 38대, 홍인이 39대, 해능 자신은 마땅히 이제 법을 받음에 40대 이니라. 대사가 말하되, 금일 이후로, 어 번갈아 서로, 어 전해줘서, 모름지기 의지하고, 어 믿어서, 종지를 잃지 말지니라.